식당과 관련된 넙잡하기 첫 번째 도움말. 이것 음질. 박영주 씨 200점 도전합니다. 딴 이것. 주용여 씨 150점 도전합니다. 이종수 씨까지 150점 도전합니다. 세 번째 도움말. 이것 꿈치. 김현정 씨, 김용진 씨 100점 도전합니다. 200점에 자신 있게 도전하신 박영주 씨 답 확인해 봅니다. 뒤죽박죽! 제가 초반에 너무 긴장해서 앞에 정말 낱말들이 나오는데 뒤죽박죽 섞여서 올바른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진창 보자마자 뒤죽박죽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네 분도 답 확인해보죠. 뒤죽박죽 모두 답을 쓰셨는데요. 자, 네 번째 도움말까지 확인해보면서 정답 보죠. 호박, 죽까지 해서 정답 뒤죽박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점수 확인해봤을 때는 조금 점수 낮으셨던 분들이 200점, 150점을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까요? 자, 다음 단계 진출자 세 분이 가려졌습니다. 김용진 씨, 주용여 씨, 그리고 박영주 씨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우뚝 서선 1번 삼뽕오리, 2번 삼뽕우리. 우리말 그리기 누리집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 십자말 풀이. 오늘부터는 세 분이 함께 풀게 됩니다. 세 분이 한 분씩 문제를 선택해 가면서 풀 수 있고요. 세 분 중에 살아남는 분이 우승자가 되고 연승 도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판 드립니다. 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첫 문제는 제가 골라보지요. 제가 오늘 고를 문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가로로 3음절입니다. 이것은 수량이나 모양 따위를 제멋대로 늘리거나 줄여 바꿀 수. 김용진 씨가 가장 먼저 눌렀습니다. 자, 문제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뭘까요?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고무줄 맞습니다. 그러게요. 수량이나 모양 따위를 제멋대로 늘리거나 줄여 여기까지 들었는데 고무줄 맞히셨습니다. 자, 이제는 김용진 씨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 맞히셨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이제는 옷깃 차례 순서로 그 방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고가 열렸기 때문에 1번 문제. 고로 시작하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흔히 이거와 개라고 하면 서로 앙숙인 관계를 이르는 말이죠. 그네들은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는지 이거와 개가 따로 없다니까처럼 쓸 수 있는데요. 빈탄에 들어갈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주용여 씨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줄로 시작하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사물의 군더더기를 다 떼어버린 나머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거를 미리 알면 재미가 없죠.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줄거리 하겠습니다. 줄거리 맞습니다. 박영주 씨 선택해 주시죠. 4번. 4번 문제는 거로 시작하는 가로로 오음절입니다. 달팽이 걸음은 가는 듯 마는 듯 아주 느리게 걷는 걸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느리고 굼뜨게 가는 일이나 그 속도를 비유하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거북이 걸음. 거북이 걸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 문제씩 풀어봤고요. 김용진 씨 선택권 드리죠.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문제, 2로 끝나는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함부로 하는 짓을 가리키는 고유어입니다. 아무거나 이거로 집어먹더니 배탈이 났나 봐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